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과 47편 그리고 48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47편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시편 48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찬양 노래입니다. 이제 시편 46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46편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주시는 분으로 믿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크게 당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어려움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든지 하는 자연의 이변 등으로 인한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어려움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런 일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피난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니 두려움 없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께서 쥐고 계시며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라고 시편 46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편 47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교에서 신년축제에 부르는 특별한 시편으로 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과 그에게 소속된 행복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주도적인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땅끝까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왕의 신적 주권을 찬양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정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세우기는 했지만은 왕을 다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위하여 맡겨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위치에다가 그 하나님의 이 왕의 위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신이라 노래한 곳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왕이라 노래하고 찬미한 시편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목소리로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를 반주로 사용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외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탁,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분 또는 어미하신 분 또는 온 땅 위에 군림하신 큰 임금 그리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칭호는 큰 임금 또는 온 땅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이 백성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실제로 함께 하신 사실들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들을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찬양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나팔을 불며 그리고 지혜의 시를 가지고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시라는 말은 마스길의 시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이 시편 제목으로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요. 그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 교훈적 또는 명상적 또는 재치있게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특별한 의미와 형식을 갖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손뼉을 치면서 줄이는 악기로 음악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찬송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찬양의 방법 문제보다 찬양의 대상이 확실한가, 그 대상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 찬송을 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제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찬양 노래라고 제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의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거룩한 산인 우리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서 크게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름다운 높은 토인 시온은 온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큰 왕의 도성 북쪽에 있는 시온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8편 1절과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도성처럼 전쟁과 순환으로 거듭되는 역사를 겪은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게 한 눈물과 한숨의 수도였습니다. 원한과 복수의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만민을 축복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되기 시작한 다윗의 역사까지에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지켜진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또한 여부스 사람들의 신이 섬겨지던 우상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도성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시온이란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여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이 도시와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눈물로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의 부패한 권력이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것도 이 도성이었습니다. 역사의 슬픈 일, 역사의 기쁜 일이 이 도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도성이 수치를 당하면 그 민족이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1절과 4절과 5절에서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의 1절과 4절, 5절에서 그렇게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졌다고 말합니다. 시온이 이렇게도 처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스르기만 하던 이 시온, 정령 죄를 받았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 시온의 영화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픔과 기쁨은 파도처럼 역사의 해변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새 사회,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깃발을 휘날린 곳도 이 도성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락하고 무자비한 권력욕과 지배욕이 버티고 있는 곳도 이 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구약 성경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쁜 노래와 슬픈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노래 한 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통과 비극의 노래가 아니었고 기쁨과 힘,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온의 찬양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아주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그 도성 자체의 위험보다도 예루살렘 성의 건재하고 날쌘 검처럼 휘둘리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위엄과 예루살렘 성의 그 너품은 건재하고 날쌘 검처럼 휘둘렸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편 48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에 대한 찬양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과 47편, 48편을 공부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찬양 노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피난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시편 48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